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누구를 만나기도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진 요즘. 우리나라에만 벌써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전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이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다. 바로 중국 혐오 바이러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이유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엔 중국에 대한 여러 괴담들이 한몫했다. 마침 한 구독자로부터 중국인들이 진짜 박쥐를 먹냐는 의뢰가 들어와 최근 떠도는 괴담들이 진짜인지 알아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박쥐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과 우한에 대한 괴담이 등장했고 그게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다.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보양식으로 생각해서 되게 자주 먹는데요. 우한대학교에는 박쥐가 막 비둘기처럼 날아다닌대요. 오죽하면 우한폐렴이라고 하겠어요. 박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쥐랑 원숭이 뇌 이런 거 먹잖아요. 사실일까? 정말 이 징그럽게 생긴 음식들을 중국인들이 즐겨 먹고 거리에는 박쥐가 비둘기처럼 날아다닐까?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5년 이상 우한에 거주했던 우한대학교 졸업생 A씨를 만나 물어봤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쥐를 굳이 찾아서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요. 박쥐 먹는 장면도 못 봤고 식당에서 파는 것도 못 봤어요. 이거 터지기 전까지는. 소문도 못 들어봤고 SNS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같은 것도 솔직히 한국 와서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박쥐랑 더해서 뭐 새끼 쥐를 산채로 먹는다던가. 그건 더더욱 아 그거는 아예 파워 블로거라 해야 되나? 거기도 먹방도 생기고 우리나라 뜨면서 거의 따라가요 우리나라 국물이 일부러 막 그걸 해서 맛있다 국물 뭐 아예 맛 난다 점점 더 파격적인 게 끌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국민들이 다 즐겨 먹는다던가 어르신들은 다 많이 먹는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쥐라는 게 박쥐가 됐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혐오 음식. 그 우한대학교에 박쥐가 비둘기처럼 막 날아다니는 문 열면 들어온다. 그거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많지는 않고 보긴 봤어요. 근데 막 우리나라 낮에 돌아다니면 막 비둘기 날아다니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박쥐 몇번 이렇게 저녁에 날아다니는 거본거 같아요, 제가. 근데 뭐 엄청 많다던가 때로 막 우리 철새들 날아다니시피 그 정도까지는 한국보다 쉽게 볼수 있다. 사실 중국인들이 박쥐나 살아있는 쥐를 즐겨 먹는다면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매번 같은 것이다.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 이 정도면 증거 불충분 아닌가? 실제로 중국 음식 역사에 박쥐 요리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중식요리협회에 전화해 물어봤다. 박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먹었던 음식으로 대중화된 적은 없습니다. 중국 음식 역사에도 박쥐 요리라는 게 없습니다. 일부 개인이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먹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즐겨 먹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쥐뿐 아니라 원숭이굴도 아주 오래전에 먹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법이에요. 중국 SNS인 웨이보에 박쥐 요리를 검색해보니 박쥐를 실제로 먹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냐, 박쥐를 먹은 사람은 이미 죽고 없다 등 부정적인 글만 잔뜩 볼수 있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한 중국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물론 그들 중 일부가 과거에 박쥐를 먹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A씨는 지금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가 가진 야만적인 식습관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이다. 이중 실제로 박쥐를 먹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생쥐를 먹는 사람은? 일부의 이야기를 중국 전체의 문화로 보고 미개하다며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저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을 향해 마땅한 비판은 초기 대응 미숙, 사후 관리 미흡 정도다. 아, 마스크 사재기도.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마지막 추천 영상에 박쥐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걸어두었는데 그것도 재밌으니 한번 봐주세요.